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국민이한테 엄청난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국민이가 일본까지 가자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포켓몬 카드! 짜란! 또 선물로 받은 포켓몬 카드. 와, 요즘에 진짜 국민 생일 때 포켓몬 카드만 다 받았거든요. 포켓몬 다 포켓몬입니다. 이겐도 포켓몬 슈퍼 마리오에서 완전 포켓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본까지 가자고 한 그 말은 뭐냐? 뮤를 잡으러 가자고 합니다. 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뮤가 야생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인터넷 찬스 한번 써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지금 검색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뭐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뮤는 야생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가서 뮤를 잡는다니 이게 왜 나온 거지? 아, 어쨌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방법 스페셜 리서치. 아, 그럼 뮤가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포켓몬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지금 구민이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아, 여기 뭐? 생각보다 큰데요? 구민, 너 포켓몬에서 누구 제일 갖고 싶어? 아, 뮤. 뮤? 근데 야생에서 안 나온다는 건데. 구민, 아빠가 뮤 잡아오면 아빠한테 뭐 해줄 거야? 선물을? 무작위가 상당히 힘들다는데. 국민이가 얼마나 포켓몬을 아끼는지. 잠깐만, 제가 주는 박스인데 여기 브이스타라구나. 과연 브이스타 안에는. 우와, 좋은 카드들만 여기다 모아놨어. 국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뭐야? 우리 집 펄기야? 우와, 진짜 멋있네. 국민이가 지금 엄마 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포켓몬이 나오는데 지금 레이드 배틀 10번 한다. 지금 내일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잉어킹을 진화한다. 사탕. 잉어킹을 진화해야 되거든요. 사탕 400개. 지금 몇 개 있어요? 138개. 헐! 지금 1kg에 하나씩 얻거든요. 잠깐만, 계산을 270몇 킬로를 지금 걸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지금 진짜 힘든 미션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폰 좀 제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포켓몬고를 초창기 때부터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폰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민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신 포켓몬을 시작하세요. 제가 얼굴은 이렇게 잉어킹 개수를 보여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잉어킹 개수. 아니에요, 지금 잉어킹 저희가 엄청 모아야 되는데. 가르쳐 왜 이렇게 많아? 너! 와, 고인물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몇 개야 이거? 잠깐만, 이거 전설이야 다? 우와, 고인물 진짜 다르다. 구미가 그렇게 찾던 뮤 있는지. 뮤다! 잠깐만요, 이제 제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270km를 어떻게 다니죠 지금? 와, 무조건 구미한테 선물 받아야 되겠어.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키로수 늘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걸어 다니고 손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걷는 것처럼 된다고 하던데. 전혀 없거든요. 0. 0이거든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팔이 아픈데? 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 이제 팔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잠깐만요, 한번 봐봅시다. 어! 진짜 된다. 아, 진짜 되네. 아, 네 여러분, 이제 집에 가는데 지금 0.1km였거든요 그냥 몇 km까지 차는지 제가 궁금한데. 차는 측정이 안 됩니다. 아니, 빨리 가면 측정이 안 돼. 천천히 가면, 사람 걸음처럼 천천히 가면 그 정도는 네, 측정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집까지 km수를 한번 볼게요. 저희 집까지 여기서 6.8km입니다. 6.8km. 그러면 이론상은 6개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6.8km 정도 했거든요. 몇입니까? 뭐야, 안 늘었어? 차로 움직이는 건 거리 측정 안 돼요. 천천히 다닐 때 0점이 늘었어요. 당황스럽네 이거. 뭐 이게 한겨울에 걸어 다니게 생겼네. 지금 국민을 위해서 밤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파트너를 좀 기분 좋게 하면 키로수가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포핀을 주면 되는데 또 현질을 해야 돼. 현아? 어, 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이리 와. 뭐가? 어, 기분이 되게 좋아졌는데? 어, 줄었어 진짜. 0.5야 0.5.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0.5. 빨리 모아야겠어. 아, 여러분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걷기 좀 애매하니까 차로 아주 천천히 이동한 다음에 거리에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추워서 걸을 수가 없어 진짜. 아, 또 국민한테 빨리 선물해줘야 되니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며칠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보죠. 네,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아주 낮은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지금 집 앞 편의점을 아주 한 20km 내로 천천히 내려와서 왔거든요. 과연 됐을지 보도록 하죠. 오! 됐어! 139개 0.1 도스 채워줬어. 잠깐, 이거 금방 모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편의점에서 먹을 거 좀 사고 마시면서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얼마 채워질지. 와 여러분 지금 보면 진짜 쌓이긴 하네. 140개 0.3.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뛰고 있어. 이거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한겨울에 구미가 이걸 보면 아 아빠 고생해서 미쳐봤구나. 아빠 고마워. 감동의 눈물 흘리겠지. 와 여러분 너무 추워요. 차로 아주 천천히 도는 걸로. 거의 영하 지금 5도거든요 지금 1km는 또 줄었네. 아 여러분 지금 집에 왔고 아 지금 벌써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2시. 저는 너무 배고파서 라면 뽀기 저는 이거를 먹고 오늘 잉어잡이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는 아침부터 포켓몬 카드에 빠졌습니다. 아 저는 진짜 약간 잉어만 보면 이제 막 속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너무 잉어를 많이 봐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구미 기대해 알았지? 포켓몬의 진심인 분들. 아 너무 아까 너무 아까 지금 조금만 안 되셨어. 이걸 송구야 하면 봐봐요. 송구야 너무 큰데? 웬만하면 잘 잡겠다. 오 구미 축하해. 근데 생각보다 세진 않네. 근데 제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게 뭐였냐면 보면 149,000원. 이게 뭡니까 149,000원? 아 그게 제가 좀 게임을 좀 열심히 잘하고 싶어가지고 1,100원이 저희 효율이 좋은데 매번 결제하고 너무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제일 큰 금액이 그나마 두 번째로 효율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구민이한테 전지를 149,000원. 아 그 일본 사건 뉴가 뭐 일본에서 잡힌다고 야생으로. 근데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믿을 줄 몰랐지. 당했어 먼저. 먹기 뻔했다. 예 여러분 잉어와 함께 돌아다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사탕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잉어킹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강 근처에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좀 멀긴 하지만 한강까지 한번 가서 직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진짜 잉어 낚시하러 간다. 국민이를 위해서 이분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뮤 잡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출발을 했고 진짜 약간 낚시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 근데 고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진짜? 아 걱정이네.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먼저 주차를 하고 보도록 하죠. 나오질 않네. 이 향로로 피고 걸어 다녀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아 안 나오는데? 아 그렇네. 저거 어 이거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이런 게 나. 아 너무 추워. 아 작전상부터 아 손이 얼어. 좀 차로 움직여볼게요. 와 여러분 지금 한참 돌고 있는데 아 누가 나온다고 한 거지? 여기 엄청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것만 나와. 아 여러분 나왔어. 우와 나왔어 보이시나요?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어. 헐 좋아 내가 도망갔어. 빨리 잡아야 되나 봐. 도망갔어 바로. 이렇게 잡기 어려운 애야? 어 드디어 나왔어. 바로 눌렀어. 또 도망가 봐가. 레레레레 딴 파인 열매를 주면서 잡으면 또 그 두 배 이상 되니까 좋았어. 한 번 더 잡아보자. 뭐야 이거 물고기 나와가지고 좋아했더니 초가 나와버렸네. 니가 왜 나오니? 어쨌든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여기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는 다리가 보이고 옆에는 강이고 바로 촬영 때문에 인천에 왔는데 여기에 잉어킹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 계속.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진짜 지금. 이제 고지가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지났는데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맨날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기다려라 뷰. 여러분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제 끝났다 제제. 뭐냐면 오늘 사람이 막 달리고 있죠. 바로 자동 걷기. 그냥 핸드폰을 껴서 돌리면 된다는데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되는 거야 이거? 될까? 제가 핸드폰 꽂아가지고 뭐 진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위해서 0이죠? 과연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거든요? 열심히 흔들어주고 있어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분이거든요. 한 30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지났습니다. 궁금해서 봐야 되겠어. 진짜 된다. 5분 만에 200m 달렸어. 이거는 완벽 대박이야. 지금 0.2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30분 좀 넘게 지났고 과연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죠. 멈추고요. 와 여러분 30분마다 0.5km는 가네. 아니네? 아니 알이 나와. 아니 이게 몇 킬로로 간 거야? 대박입니다. 다 태어났어 알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몇 킬로인지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3km 이상 간 거 같아. 대박인데? 1km에 잉어킹 하나니까 10분당 10km 간다고 하면 1시간에 60 곱하기 24 1440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단위수 하나만 빼면 143마리. 내가 왜 차 끌고 고생을 했는가. 아 이건 대박이에요. 열심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러 왔고요. 네 알아서 걸어주는구나. 아 여러분 내일이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이 밝았고 이제 열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아 제발 421개 보시죠. 421마리. 대박이다. 잠깐만 지나간 걸 좀 지나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몇 점이야? 제가 눌러봐요. 인증 지나자 미션 성공했거든요. 미션 성공인가? 자 다음 미션. 또 이거만 잡으면 진짜 나오는 거 같아 이제. 50마리 금방 잡아볼게요. 50마리 잡으러 갑니다. 구직 얼마 남았어. 딱 포켓스타 가가지고 모두를 받고 그 다음에 향로 피면 거기서 몬스터도 막 나오죠. 그렇게 해서 막 잡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역시 주변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 누르러 왔거든요. 이제 기름 누르면서 또 막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잡았네. 나무 열매를 안 주고 잡았어. 아 지금 잡아가지고 하나 올라갔네. 와 얼마 안 지나서 알았으니까 나무 열매 주고 빨리 잡겠습니다. 열심히 잡고 있거든요. 또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지금 나올 만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죠. 여러분 다음은 공원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돌아다니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걸어다니면서 잡고 있거든요. 역시 향로 키고 다니니까 잘 나오네. 드디어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생년 가을 주고.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 가서 해야 돼. 이 기쁨을 빨리 국민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반전을 좀 줘야 되겠어. 한다고? 아니야 좀 이따. 아니야 포켓몬고 안 돼 지금. 지금 작동이 안 된대. 아 그럼 내려가 있어 빨리. 없어 진짜 안 되던데. 포켓몬고 다 날라간 거 아니야 고장 나서? 아니지 아니야. 너 입질 닦고 와 빨리. 사실 제 작전은 포켓몬고 계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포켓몬고 모든 잡은 게 다 날라갔다 한 다음에 뮤를 보여주면 과연 얼마나 좋아할지. 아 근데 구미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상해 지금 잠깐만 왜 이래? 왜? 이거 처음 열었는데 갑자기 왜 이게 나와? 어? 다 날라갔나 봐. 뭐야? 잠깐만 이거 봐봐 포켓몬 있나? 에? 뭐야? 이거 어떡해? 포켓몬 너 거 다 먹고 날라갔나 봐. 없어 진짜 없어? 뭐야 하나밖에 없어. 너 괜찮아?
다시 잡으면 되지. 아빠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정 삭제됐나. 아니 왜 제가 이게 해요? 아니 그냥 애써 지금 눈물 참고 있는데 지금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애 속상하잖아 지금. 이거 한번 눌러볼래? 누구 건지 봐봐. 너 깜짝 놀랐지? 우와, 그게 두 개짜리야. 나쁘지 않네. 별 바로 찼어. 아빠가 이거 잡아주려고 엄청 고생했어. 아빠 엄청 고생했어, 직접. 뭐, 아빠가 이번에는 뽀뽀 한번 해줘야지. 어때? 좋아? 야, 아빠가 얼마 고생했는데 뽀뽀해줘 이번에 보래. 못해. 아니, 선물해준다 그랬잖아. 나 뽀뽀 선물해줘. 뭐라고? 뮤를 잡았을 때 펴줘! 아, 어쨌든 와 이거 완전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어쨌든 국민이한테 뮤를 선물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